섹시 코미디 에로 영화 아니야. 섹시 코미디 영화야. 아, 거기서 형 섹이었잖아. 여기 가로치고 테이핑을 안 한. 안녕. 개그맨이야? 어, 개그맨이야. 근데 여기 뭐 하러 왔어? 촬영 왔어. 국내 최초 부대잡 길방 토크쇼 용진우의 그릴라데이트. 네, 어디죠? 여기가 이태원 경리단길인데요. 공원 창의 어린이 공원.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게스트가 조가 나왔다면 오늘은 남이 나와. 아, 그렇죠. 그래서 조남지대가 원래 같이 불러도 되는 건데 너무나 이게 그 출연료적으로 저희가 손해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말씀드리는 순간 또 깔깔마녀가 왔네요. 또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깔깔마녀. 아, 지금 어떻게 악플에 대해서 좀 치료 좀 잘 되고 있어요? 무슨 옷을 무슨 하이에나처럼 입고 왔어 쟤는? 들짐승처럼 입고 왔네 오늘. 들짐승처럼. 조세호 씨 다음에 오늘 이분이 나오는데 솔직히 별로였어요. 몸을 많이 사셨다. 몸을 많이 과언이 아니죠. 역시나 예능계 송살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요? 예. 정말 게릴라 데이트에서 제일 모시고 싶었던 분이 드디어 나옵니다. 예능계 가물치, 예능계 빠가사리 남창희 씨 모십니다. 네? 자, 간다. 박수. 박수. 예예. 예. 예, 안녕하세요. 데리러 갈게. 예전처럼 집에 널 데려다 줄게. 오랜만에 그래도 단독 게스트로 토크쇼에 나오는데 네. 옷을 무슨 마주파는 아줌마처럼 입고 나왔어. 저기 갓길에서 이제 냉커피 그러니까 옥수수 술빵 파는 유행이에요? 요즘에 와이드 팬츠 유행이죠. 오줌이 아까 오줌이 살짝 묻었네요? 어디 묻었는데? 아, 말른 말랐잖아요. 아, 아니야. 아니에요? 단점 스텝. 형 나갔네요 많이. 속살이 많이 보여요. 아니, 프로페셔 먹고 있어. 최애 게스트인 만큼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개반배 남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개반배는 뭐예요? 반은 개그맨 반은 배우. 아, 반개반배. 예, 반개반배로 요즘에 예. 활동하고 있죠. 저희 우리 게릴라 데이트 네. 모니터 하셨어요? 많이 봤어요. 저는 진짜 요즘 괜찮아 괜찮아. 아, 내가 얼마 전에 에너지죠, 에너지. 내가 얼마 전에 알라딘 잘못 예약해가지고 네. 더빙판 보러 갔었거든. 완전 이미 이랬어. 딱 이랬어. 알라딘 양산에 나면 애들 소리 지르고 난리 나고. 잠깐만. 근데 뭔 얘기 했지? 누구 내가? 봤죠? 캐스트. 스윙스. 아, 스윙스. 뭐, 미키 강수, 황재성. 뭐, 다 봤죠, 저는. 그러면 네. 누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스윙스가 너무 웃겼어요. 솔직히 말해서 싸우면 제가 질 것 같은데. 너네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 그래, 괜찮아. 근데, 아니, 너무 통쾌했어. 아니, 우리가 오케이, 오늘 스윙은 어느 정도로 갈까요? 네.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방송하는데 뭐 제가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네. 편하게 뭐 남창희 씨 20년째 네. 예능 유망주 네.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라디오 DJ까지 색즉시공에서 이제 변태 역할 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박준규 형님이랑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러고 있었어요. 이렇게 색즉시공에서 이러고 지켜보고 있다니까 이러고 색즉시공 보고 우리 엄마 쓰러지셨잖아. 아들 영화 나왔다고 그 회사는 다 데리고 갔는데 아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방금 거 좀 오바였어요. 아, 맞아요. 오바였어. 남창희 씨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밤새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밤새서요? 이름? 남창희. 현재 나이 38. 직업? 가수, 라디오 DJ, 영화배우, 드라마배우, 에로배우. 맞지? 왜냐면 색즉시공, 색즉시공. 야, 색즉시공 에로 영화 아니야. 섹시 코미디 영화야. 아, 그러니까. 거기서 형 섹이었잖아. 어쩔 수 없어. 또 포르노 배우까지 있는데. 잠깐만. 여기 가로치고. 테이핑을 안. 와, 근데 주유작품 야인시대. 맞지? 휘발유. 색즉시공. 별에서 온 그대 미스터 션샤인. 맞아. 와, 네 개나. 전부 단역이었다는 거. 남창희 씨 연관 검색어가 조세호, 조세호 빵 셔틀, 조세호 담배 셔틀, 변태, 성교애, 쌍커풀, 쌍놈. 그게 뭐야? 그게 왜 있어? 몰라. 문제가 쌍놈이야. 이상입니다. 예, 아니 작품 얘기 먼저 해볼게요. 네. 야인시대 색즉시공, 별에서 온 그대, 이번에 미스터 천생까지 네. 다 오디션 본 거예요? 다는 아니고요. 네. 색즉시공은 오디션을 받고. 아, 봤어요? 사실은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써주시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하는 거고. 그거 미스터 천샤인 얘기도 지금 들었어요. 뭐 살을 10kg 넘게 빼가지고 등장했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열정이 컸어요. 개그, 노래, 연기, 라디오. 그럼 뭐가 남은 거예요, 이제? 뭐 포르노 하나 남은 건가? 아니, 그만 주저앉아요 형. 야, 니네 그만 좀 해라. 색즉시공을 너무 감명깊게 봐서 그래요. 자, 저희가 루프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그 창의공원에서 어린이 한 명이 쌩쌩이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급하게 이쪽으로 좀 도망을 왔습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여기 루프탑으로 왔는데? 여기 또 이렇게 개방감 있는 데서 또 이렇게 함께 하니까 무슨 뭐요? 개방감. 아 개방감? 아, 이 정도 단어도 모르시나요? 네. 어? 아니 근데 뭔가 낙뢰가 떨어질 것 같은 이 불길한 날씨인데. 아니 이런 친구들 어디서 샘솟는 거예요? 아니 청희 씨가 얼마 전에 또 예. 집에서 우엉조림을 해먹다가 물엿이 없어서 탐탐해서 시럽을 두 방울 세배갔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여러 곳이 많은데 굳이 탐탐해서 세배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좀 알려주세요. 주간 아이돌에서 트와이스 나왔을 때 대기실에 몰래 숨어있다가 한솥도시락 도련님 스페셜 싹 다 훔쳐먹고 달아났다고. 이건 뭔가요? 그때 사나 씨가 굉장히 싸나워졌다던데 라임인가요? 트와이스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저희가 MC 맡고 난 이후에 트와이스가 안 나왔어요. 아니 예, 예. 근데 소문에는 예. 주간 아이돌 촬영장에서 우주소녀 나왔을 때 루다 씨한테 예. 너 오늘 얼굴 좀 별루다라고 해서 여기를 이렇게 간첩 리철진처럼 이렇게 여기를 말했다던데 간첩 리철진이 이렇게 때리듯이 여기를 쳤다던데 블랙핑크 나왔을 때 제니 씨한테 사귀자고 했다 까여가지고 제니 씨한테 화를 내면서 너 왜 이렇게 제니? 내가 못생긴 게 제니?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있잖아요. 아직도 블랙핑크 여러분들도 주간 아이돌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얼마 전 북한산을 등산하다가 정처 없이 가다 평양까지 갔다는 그건 뭐야? 그래서 그건 뭐야? 김정은 씨가 알아보고 집까지 그랜저 티지로 데려다 줬다. 그건 뭔 루머야? 아 김정은 씨 벤츠 타지 않아요? 예전에 간간이 조세호 씨랑 예. 묶여가지고 같이 예능을 많이 출연했어요. 예. 요즘에 안 묶이니까 비뇨기과에서 본인 걸 묶었다고. 이건 뭐예요? 그건 왜 아직 총각 아닌가요? 그거를 왜 묶었지? 리본으로 묶었다 그러던데? 아, 물론 묶었다가 다시 풀 수도 있는. 아 근데 팔자 매듭에서 안 풀린다 그러던데? 그게 포로 잡을 때 묶는 방법이어서. 아니 왜 여자친구 없어요 근데 님? 근데 모르겠어요 나도. 형 네. 그거 오래됐잖아요. 한 3, 4년? 3년 됐어요, 3년. 아, 그때 3년 네. 그 전이 그 유치원 교사님, 그죠? 예? 그때 이후로 없는 거예요? 뭐, 잠깐만요. 저희가 그 아까 남산에서 네. 돈가스를 먹어가지고 네. 가스가 쳤어. 어째 남창희 씨의 전성기인 언제였을까요?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놓쳤던 기회 하나만 딱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뭔가 이건 진짜 내가 놓쳐서 아쉬웠다 할 만한. 무한도전에 한번 제대하자마자 되게 좋은 역할로 이런 거 재밌다니까. 과거 시험 뭐 이렇게 특집 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 기일형 나왔던 거예요? 설마? 그게 내가 원래 갔었어요. 아! 이런 그게 중간에 별로 재미없다고 네. 그냥 촬영을 중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예 그냥 찍다가? 그걸 아예 통으로 편집을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기회였는데 기회였네. 예, 그 놓친 거죠. 앞으로 또 뭐 시도하고 싶은? 도전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화를 좀 한번 또 아. 색즉시공 이후로 아마 마지막이었던 거 웃지 말아요. 색즉시공이라는데 왜 자꾸 웃으세요. 새끼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야 이 새끼야. 아 새끼 아니었어? 겨드랑이 털 형 아니었어? 아이 새끼가 아 아니야? 강현 씨가 직접 나오신 거죠. 아 강현 씨구나. 예, 예 아무튼 영화를 한번 다시 또 나오고 아, 영화. 싶어요. 예 이런 이 스크린에 제 얼굴을 한번 또 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또 뭔가 목표 열망이 생겼어요. 성혁은 그러면 어떻게 푸시는 거예요? 다 물어봐요 저희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이런 개방감 있는 곳에서 뭔가 생각을 이제 프레시하게 만들고 손이 빠르시네요 굉장히. 손이 뭔가 뭔가 이렇게 빠르신데요? 아니 그러면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 월미도 디스코 팡팡 타면서 성욕을 풀어요? 이게 월미도 디스코 팡팡 이렇게 타고 있잖아 이렇게 타잖아 근데 이렇게 타는데 내가 어떻게 성욕을 풀어? 아니 어떻게 풀린지 난 모르겠어요. 많이 풀려 보이는데요? 풀린다 풀려 이렇게 해서 제가 성욕을 푼다고요? 어떻게 풀어요 도대체? 아 죄송합니다. 디스코 팡팡에서 절대로 성욕을 풀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달 보이시죠? 어 보인다. 어 보여요. 네. 가끔 배고플 때 달을 보면서 아가리를 벌리고 있다고. 토끼가 떡을 던져줄까봐. 어 너무 귀엽다 그건. 그건 귀엽다 걔가. 예. 그 캐릭터를 갖고 가고 싶네요. 예 맞습니다. 예. 달을 보면서 제가 아가리를 벌리고 떡을 하나 줄까봐. 예 예. 어디 가려고요? 무슨 약속 있어요? 시계를 봐요. 오바차지 줘야 돼. 자, 그 시간이 왔죠. 기승전결의 결 부분을 맡고 있는 감동의 시간, 눈물의 집자기 시간입니다. 벌써부터 슬퍼지네요. 남창희 씨, 네. 살면서 언제 가장 슬펐나요? 살면서 딱히 막 되게 슬픈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욕심도 크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혼한 데이트 남창희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일까요? 얼마 전에도 한번 흘렸어요. 왜요? 눈물 연기 한번 만약에 들어오면 내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 집에서 한번 연습해봤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우리 셋이 눈물 대결? 눈물 대결로 한번 아, 하자. 진짜 한번 요거를 어. 처음부터 다시 틀어줘. 누가 제일 먼저 눈물이 나나? 흘러야지 인정이야. 준비 시작. 안 된다? 형 안 된다. 아니면 울었을 때 말고 조금 끙끙 알 때 자괴감에 있잖아. 빠지고 이쪽 일 하면서 좀 그만둬야 돼야 되나 막 이런 생각? 근데 그런 거는 진짜 많았었죠. 이제 그만둬야 되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뭐 수입도 약간 뭐 일정치 않고 이러니까 맨날 항상 불안한 삶을 살게 되고 되게 못 벌진 않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넉넉하게 번 적도 없었고 막 그래서 애매하게 그렇게 항상 그럴 때 주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잡아주고 도와주고 하심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죠. 뭐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나 그만두고 싶었다 딱 그런 생각 들었을 때? 행운을 발로 차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아, 둘러온 행운을? 네, 그러니까, 맞아. 네, 라세스도 얘기했었는데 유재석은 천하제일 외인구단 감개무량을 함께 준비했던 남창희에게 이번에는 MBC에서 비슷한 거 하니까 준비해라라고 하였지만 남창희는 이번 것도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입대하였다. 입대를 미룰 수 있었다 함. 제가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입대를 하겠습니까? 이거 무한도전 했지? 근데 네. 그게 무한도전이었다. 의심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자신에게 온 행운까지 의심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지백스가 아. 하신 말이래요. 요걸 앞에 깔고 그 뒤에 제 이야기를 넣은 거죠. 예. 저 그런 적 없습니다. 타이밍.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행운을 걷어차거나 의심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뭐든지 막 그래요. 어떤 연예인이든 좋은 기회는 항상 그럼요. 온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왔었는데 안 한다고 했는데 뭐 잘된 프로그램도 많고. 그렇지. 행운 없어서 잘된 걸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정말로. 그거는 뭐 기운이거든 그게. 아 물론 당연히 그렇죠. 예 네. 그럼요 그럴 수 있는 거고. 아 그럼 요거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기분 예. 나쁠 수 있겠다. 네. 근데 기분 나쁠 수 있겠다 그런 거 안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작가가 굳이 기분 나쁠 건데 물어봐요. 작가가 썼으니까. 아 오케이 맞아 열심히 이런 거니까. 조수호랑 비교를 당하는데 네. 비교를 당할 때 기분이 어떤지라고. 이거는 그냥 저도 궁금해서. 사람들이 보면 아유 저 친구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 아유 잘 나가야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정말로. 저는 뭐 아 친구 잘 나가는 거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한 번 두 번 듣는 건 뭐 이겨낼 수 있지만 계속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네,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잘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사람들 뭐 이렇게 만나러 이렇게 그래서 그냥 사람들 이렇게 마주칠 일이 잘 없게. 이게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타인과 비교되는 세상에서 살아야 될까요? 그거는 뭐 우리 모두가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미세먼지 맑음에 남산이 보이는 네. 루프탑에서 남창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루프탑은 무슨 행사예요 지금? 아니요. 아니 지금 행사냐고요? 마이크 아니요 뭔가 이렇게 건전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앞에 너무 피토할 만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예. 이제 좀 정화 좀 시키고 네, 싶어가지고 네, 자 그러면 오늘 예. 뭐 혹시 아쉬웠던 거나 뭐 하지 못한 얘기가 있나요? 재밌네요 진짜로. 네,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네요. 네, 재밌어요. 네, 너무 네. 재밌고 네, 루프탑까지 이렇게 또 해줘가지고 또 이렇게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게릴라 데이트 시즌2잖아요 지금 네, 네. 또 앞으로 계속 시즌3, 4 계속 이렇게 또 제가 왜냐면 최애 프로그램 때문에 아 그렇죠 정말 최애예요 아. 진짜로 저희... 일단 빨리 끝내죠 예. 네. 자 아주 뜻깊은 시간 좋았습니다 네. 아주 저 이금희 선배님인 네. 줄 알았어 예.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예. 그래서 오늘 얼마 벌어오셨습니까? 제가 디스코 팡팡을 타고요 벌어온 돈은 자 그럼 국내 최초 부대장 길강 토크쇼 용진의 게릴라 데이트 다음 주에는 더 괴이한 스타를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VMD 알람 구독 좋아요 다 설정해 주시고요 계속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거기 지금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예전처럼 집에 널 데려다 줄게 난 지금 취해서 그냥 전화 걸었어 같이 줘라 어이 듣기 싫은 목소리 으이 듣기 싫어